뭐야? 뭐야? 나 됐냐? 어머, 뭐야? 뭔데? 전설 받았다, 뭔데? 오! 뭐야? 아, 다 주는 거야? 아씨. 진짜 기본적으로 데크 자작 덱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클래시 로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거리랑 스펠이에요. 원거리랑 스펠. 원거리를 어떤 원거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 솔직히 클래시 로얄은 원거리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원거리 싸움이 정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제 덱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자, 일드랑 얼버블 넣어버리면, 지금 일드랑 얼버블은 원거리 싸움에서 상당히 약한 카드들이에요. 원거리 싸움에서. 근데 왜 램창봉은 왜 일드랑 얼버블 쓰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바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통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기사로 탱킹하고, 원거리를 바통으로도 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거리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통나무 대신에 바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덱을 보시면은, 자, 스펠도 마찬가지야. 램창봉엔 독이 있잖아. 스펠도, 자, 원거리 자르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지. 원거리 자르기 위해서 독도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덱을 보시면은, 원거리 자를 게 없어. 원거리 자를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야. 원거리 싸움에서 지면은 엔간에서는 로얄 그 밸런스 잡힌 덱한테는 이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 로켓을 봐봐. 차라리 파벌이 들어갔으면은 좀 괜찮은데, 근데 파벌로도 또 원거리가 안 죽잖아. 왜냐? 통나무나 감전 이런 게 없잖아 지금. 눈덩이나 파벌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거든. 그래서 지금 로켓을 넣으신 것 같은데, 로켓으로 원거리 자르기에는 코스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또 번개를 넣자니까 한방 무더기 못 막아. 번개 넣으면 코스트 범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매지가처 나와도 답도 없고, 머스키병 나와도 답도 없고, 원거리가 메인인 덱 만나면 답도 없는 거야 지금 이 덱 자체가. 그렇게 되면 공격이 잘 안 풀리지. 상대방 수비 유닛을 못 끊으니까. 자고 스파키 얼껌매미 손에 강전 해골병사 나무꾼 이용이 승 만원 히히에. 자고 아닙니다. 고자예요. 사실 덱 메리트는 그렇게 없는 데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거만 좀 패치됐으면 좋겠다. 손패 안 뽑는 거.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안 뽑을 거야 손패를. 더 안 뽑게 될 거야. 왠지 알아? 안 지려고. 자, 이거 스펠이 번개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 번개면 끝나는 거야.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바로 갈게. 독도 빠졌고, 감전만 준비하자. 그 다음에 이게 후속타가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데 상대가 뭐하노? 아니 안되나? 죽으라 제발! 붙지마! 아 진짜 새끼로 붕붕 새끼로 붕붕. 독이거든 독. 9코스도 맡아야 되죠. 실수했다. 아, 또 깔릴 뻔해. 감전 빠졌죠. 탐봉아 힘내라 하은. 생각 없이 보내는 슈퍼탱크의 탐봉아. 생각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갈게요.
이거 미리 뽑아주고 상대방이 독이기 때문에 감전 있어도 감전 나올 거야. 안 나오나? 개꿀.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사실 이거는 상대방한테 좀 이거 좀 그래. 자, 여기서 골렘 나오는 타이밍을 안 나오고. 뻥! 오, 안 돼, 안 돼! 그 잡이면 안 된다! 그렇지, 나이스. 기가 막혔어. 자, 제가 이거 봐봐. 내가 딱 정확하게 알려줄게. 어떤 건지 플레이를. 이거 이래 그냥 찌를게요. 이거 이게 지금 내가 문제점을 알려줄게. 이게 지금 플레이를 보시면은 덱 자체가 스파키가 있어서 사실 저 덱한테 잡아야 되거든. 저 덱한테 잡아야 되는데 후속 공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야. 지금 빅스펠도 없는데 스파키에만 의존하기에는 이게 제일 필요 없는 카드가 지금 나무꾼이야. 네,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을 빼고 고자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 고자의. 그러니까 덱을 아까 보셨다시피 수비를 했을 때 역공 갈 때 공격이 실려야 되는데 공격이 실릴 카드가 없잖아. 공격에 실릴 카드가 없으니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좀 괜찮아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만드신 형님이 방어적으로 토네이드도 있고 얼법도 있고 스파키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매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야. 당하고만. 아 진짜 미치겠다. 자 이거 자 픽스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간단합니다. 고자 파키로 최고의 효율성을 나오는 덱을 찾는다? 만들어낸다? 랭커 덱을 복사하시면 돼요. 독창적인 덱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게임의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진짜 독창적인 덱을 효율성 극대화한 독창적인 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커스텀 한다는 게 구멍이 많지. 랭커 덱들은 대부분이 효율성 극대화 그 카드를 쓰고 있는 덱 중에 효율성이 극대화된 밸런스 좋은 덱이기 때문에 예. 명심하세요. 나한테 커스텀 픽스 해달라고 해봤자 나도 그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도 뭐 그분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자, 형 인타 볼무빙 유저인데 여기서 푸세르는데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자, 봐. 자, 여기도 지금 이해도가 네가 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타 볼무빙에 기존에 원래 푸세 대신에 아처가 들어가지. 왜 아처가 들어갈까? 안 그래도 딜 부족하거든. 인타 볼무빙은 안 그래도 딜이 부족하거든. 딜 부족한데 거기서 프린세스가 들어간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프린세스는 딜적인 측면에서는 별로거든. 운영적인 측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딜이 안 되잖아. 아니 프린세스랑 아처랑 둘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덱 폐기시켜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맞을 때 맞아주고 조금 화끈 스무스하게 전치사로 한 방에 밀어붙이는 데이거든. 시너지 활용해가지고 힐 시너지 광부. 자, 무덤바 확인이죠. 라바. 아이가. 자, 맞나봐 전. 이거 쫄면 안 된다. 봐봐라. 이거 쫄면 안 된다. 봐봐라. 이거 우지 막는지 아나? 봐봐. 후방에 인드 놔주거든. 인드 놔주고, 봐봐. 여기서 전치사로 힐 해줄 거야. 힐 해줄 거야, 이거. 힐 해줄 거야. 힐 해주고, 이 기회 왔죠? 기회 안 왔나?
귀에 온 것 같은데? 이 귀에 옷이 알았냐? 이거 바로 살리고 가면은 배드가 좀 까다롭다 야. 배드가 어 자 봐봐 잡아주고 스펠 빼줄 필요 없다. 이거 L 손실대이거든. 빼줄 필요 없다. 한 방에 가야 돼. 한 방에 봐봐 빠진 타이밍. 감전 있죠 이거? 감전 있죠? 파벌도 있죠? 어 저 녀석 이거 제법이다. 자 아무거나 그냥 뽑아주고. 아 이거 지금 이거 씨 이거 바바리안 나오면 이거 전지사가 싸먹히거든. 싸먹히는데 한번 이거 인드 끊고 가야겠다. 상대방도 바보리였잖아. 어 그지 옳지. 와우 와우 이거죠. 해주고 무시하고 광부. 찍해주고 광... 어이 씨발 찍!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 목소리에 당황한 게 조금 느껴졌다면 그거는 기분 탓이거든요. 저는 당황 같은 거 잘 안 해요.